2022년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당하여 용맹을 끌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제2장을 하는데 1장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2장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경고하며 또 행동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경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들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이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렸죠. 절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바벨론의 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구나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서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또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아,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도록 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아멘.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지혜서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위인전이나 또 지혜서로 읽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감탄만 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고에 서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작!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오직 한 분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하나님 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무슨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 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일체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가장 뿌리 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속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일체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이 말씀은 온 우주에 하나님 충만하시다는 뜻입니다. 충만하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 또 땅속 지하 저 서울로 내려가려고 할 때, 또 아무도 모르는 새벽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통과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저기 비지도까지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파도가 겁이 나며 풍랑이 겁이 나겠습니까? 태풍인들 겁이 날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나 혼자 있다는 생각.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참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이 설령 하늘의 끝이고 땅 저 아래이고 저 바다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주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모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고 세상 끝인 것처럼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분이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중심을 다 아신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 어떤 형체로도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 모양으로 만들고 말 모양으로 만들고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이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 영혼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점 찍은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가신다. 어리 있죠? 우리 하나님 어리 있는 분이에요. 경상도 무슨 마마 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어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너는 이마 구원 줬던 거 도로 뺏어버린다. 협박을 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하나님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실 텐데 어떻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제1원인이 되십니다. 이걸 신론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유일한 심판주도 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미리 일어날 일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나 이거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뭐 지구가 생겨가지고 우연히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와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불에 다 타 죽는다 그래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이런 관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죠. 내가 오늘 통발을 낚으러가서 개를 30마리 잡았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29마리를 잡았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아이고 우연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이 생겨도 기쁘게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신가? 이렇게 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한다라고 할 때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복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 오래 참음,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시작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라고 방탕해집니다. 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그냥 눈감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게 뭐냐면은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는 근처에, 악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내용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 큰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쫓으라 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을 찾는 성경에서 영웅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